마리농장은 바로 앞에 있는 마리산 옛 명칭이 마리산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마리라는 것은 머리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마리농장이라고 지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그 쑥을 주재료로 해서 다 제품을 만드는데요. 제일 뭐 많이 하는 게 이제 진액, 액기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 최소한 3년 이상 묵혀가지고 진액을 뽑아서 제품을 만들고요. 쑥으로 된 조청도 만들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이제 떡 종류입니다. 떡도 다 쑥떡만 하고 있어요. 이제 옛날 레토르 방식인 그런 개떡, 그 다음에 송편, 그 다음에 최근에는 쑥 인절미랑 막걸리 넣고 발효시킨 이제 증편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캐나다에서 한의를 했었는데 캐나다는 그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한의가 잘 안 먹히더라고요.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왔죠. 약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사자발 약쑥을 찾았고 회사 만든 지는 거의 한 10년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뭐 쑥 농사를 짓고 뭐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지셨지만 아버지 때 그래도 좀 본격적으로 지셨고 저도 이제 약쑥을 지으면서 제품을 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제 아들이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3대째 이상 그런 약쑥만 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결국은 식약 동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는 거랑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는 다 중요하고 그 동일한 건데 약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식품들을 잘 골라서 꼭 굳이 약이 아니더라도 식품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블랙 컨슈머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우리가 이거를 드실 때는 뭐 이렇게 상온에 두지만 개봉을 하면 이제 냉장이나 이런 데 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깥에다 오랫동안 놔가지고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곰팡이를 찍고 막 여러 곳에 뭐 이렇게 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생산자 배상 책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다 해결은 했지만 그런 제품들은 다 철수를 시켰죠. 지금은 이게 사실은 안전한 식품이라는 건 거기에 첨가물이 안 돼야 되는데 첨가를 안 하면 사실은 또 부패가 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. 어쨌든 뭐 건강한 식품 쪽으로 가자라는 생각에서 규모를 무한정 키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한 식품을 만들자 이런 게 저희 뭐 목표입니다. 우리 같이 중소기업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채널을 하나를 뚫어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품 홍보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일단은 중요하고 그분들이 또 거기서 구매를 하시고 재구매를 하시주시니까 저희는 고맙죠. 자신이 뭐 SNS나 유튜브를 다 하지 못한다 하면 당연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제품을 알려야지 그래야 그 구매도 일어나고 또 좋은 제품을 드시고 고객분들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중에서 조교교육이나 자운 이런 게 참 좋거든요. 그래서 떡카페를 하면서 자운이나 조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내년쯤에는 좀 개설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힘들었지만 자기 길을 꾸준히 그래도 노력해서 해야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힘들지만 좀 더 힘내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.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. 화이팅! 마리농장은 강화 사자발 약쑥으로만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.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